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또 전문가 분들과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 보고 계신 추천주 보니까요. 리오프닝과 또 반도체에서 저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바로 CJ CGV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에는 이제 적자폭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 점차적으로 회복 조짐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나 포스트 국장 그 정상 운영도 좀 머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서히 올해 부터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터키 법인의 경우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좀 달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달의 경우는 더 배트맨 개봉을 시작으로 해서 뭐 문포리라든지 모비우스라든지 좀 대작들이 개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4DX라든지 또 스크린X를 통해서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동사가 상영을 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관객들의 관심을 더욱더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업황에 대한 회복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극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서서히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타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일부 상영관을 뭐 클라이밍 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변화를 시도하면서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부터는 특히나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영업이 정상화로 좀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로컬 기대작들이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또한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부터 역시나 기대가 되면서 CJ CGV도 마찬가지로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의 경우가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서서히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의 경우는 1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일단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도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CJ CGV 뭐 외국인 기관 매수 동반 들어오면서 지금 6% 상승, 그래서 28,050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앞으로 좀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솔 홈데코입니다. 다른 것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 며칠 동안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토목사업 부분에서의 성과도 기대가 되지만 그 못지않게 사회간접자문에 대한 투자, 건축이죠. 건축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난 6개월, 참고로 지난 6개월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심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죠.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사처럼 종합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이든 또는 중기나 장기적이든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건설주 그리고 건설 자재주 자재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1월 28일에 저점을 찍었는데 당시의 주가 하락은 역시나 시장의 영향이 컸죠. 시장 때문에 주가가 대략 1,800원부터 많이 밀렸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3월 9일 이후로 3월 10일부터 주가가
변동성을 위쪽으로 조금 더 키우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장기 이평선이 있는 19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목표가는 높게 207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00원 정도인데, 이게 중기 이평선에 있는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까지 밀리지만 않는다면 한손 손대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건설주, 건설 자재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모두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솔 홈데코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네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괜찮아요. 네네.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 오늘 좋았죠. 시장에 좋아서 이렇게 올랐는데 뭐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내일 시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해보세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략 비중 20%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담아보시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목표 가격을 2070원, 손절 가격은 1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자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 건축, 건설, 기자재까지 훈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에 대한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 주가 공략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전문가님 그리고 유 기자께서 수고하셨어요.